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 주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무덤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케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소원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다 각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으로만 살게 하소서. 낙심한 자 위로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 눈물 닦아주시며 방황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2문과 13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2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작용입니다. 이로써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특별히 천사들과 사람들과 관련하여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의 삼위, 일체, 이 복된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람이 만든 교훈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아주 복된 교훈이라고 우리 배웠지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부르심이, 또한 우리의 이 보장된 영화가 얼마나 든든하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으니 이제 그분의 일하심을 봐야겠죠.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과 일하심과 사역은 하나입니다.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분의 일하심이 바로 이제 작정으로 표현되는데요. 작정의 시행은 이제 창조와 섭리로 나눌 수 있는데 창조와 섭리를 아우르는 이 작정의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보셔요.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작용입니다. 이로써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특별히 천사들과 사람들과 관련하여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은 뜻대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작정입니다. 예정은 그 안에 한 부분이고요. 온 우주 만물 또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굳이 우연히 되는 대로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은 대단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도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없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시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은 참으로 깊은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주님의 판단을 누가 헤아리겠으며 누가 주님의 길을 찾겠습니까? 우리는 가히 사람으로서는 다룰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이 알려주는 그 한에서 만족하며 위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4, 15, 18절을 보셔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작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계획하신 바대로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작용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작정은 뭐야? 이렇게 독단적이야? 어느 피조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11절을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정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심도 우리를 구원해로 부르심도 다 작정의 일환인데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실 바로 그 구세주죠.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은 특별히 이 천사들과 사람들과 관련하여 불변하게 미리 정하신 바라. 이 작정이 향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지만 특별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 23절 보셔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거룩하며 지극히 지혜로운 그분의 작정에 대하여 왈가 왈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독이요. 그릇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요. 만유의 주님이시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구별하여 놓으셨을 텐데 그것이 인간의 편파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와 사랑의 기준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입을 막고 그분 앞에 잠잠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작정은 영원히 서고 그것은 대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변하게. 여기서 이제 여러 난제들이 나옵니다. 기도해서 바꾸셨다. 뜻을 돌이키셨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주님이 눈높이를 낮추사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표현대로 알려주신 것일 뿐 작정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인 동역농조 표현이 있지 않아요? 주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영이셔서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귀, 여호와의 눈 이런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자비의 표현일 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13문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과 관련하여 특별히 작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의하여 자기의 순전한 사랑으로 어떤 천사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택하시면서 그것에 이르기에 필요한 방도들을 정하셨으니 이는 정해진 때에 드러내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분의 주권적 능력과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분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경륜을 따라 나머지 사람들을 지나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수치와 진노에 처하도록 정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공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관련 성구를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먼저 디모데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아, 이 작정 안에서 예정의 대상은 바로 사람과 천사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다시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작정의 목적은 찬송, 작정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과 예정의 문제, 작정의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며 하나님이 뭐 그릇됐다느니 하나님은 폭군이라느니 이런 식의 대응은 옳지 않고 오로지 겸손히 예배하고 감탄하여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가히 사람이 받지 못할 말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요, 뒤를 돌아봐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훨씬 더 기준이 좋고 능력이 많고 성품이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나인가에 감사하지? 왜 저 사람은요? 왜 과거에 누구는요? 이것을 딴지 걸지 않습니다. 궁금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선히 대하시겠지라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작정하사 예정하시어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습니다. 이 단편적 지식만 알려주면 안 되고요. 성경이 알려준 바 이 구원의 풍성함, 그건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당신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창세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이 시간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기억된 바, 하나님이 아신 바된 존재였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접근 방향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을 보시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죄를 불쌍히 여기고 어떤 죄를 완악히 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작정의 시행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바로는 알죠. 출애굽기의 과정을 보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동수로 나옵니다. 즉 사람의 이 정죄,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그의 책임입니다. 그가 기회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유, 오늘 본문 보니까 뭐 바로는 뭐 정해진 거라면서요. 뭐 어.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어차피 뭐 완악하게 하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바로는 그 어떠한 외부적 강압 없이 뻔히 증거가 보이는데도 불합리하게 스스로 선택하여 악에 빠졌습니다. 심판을 자초했죠. 자, 오늘날 이제 우리의 상황에 봅시다. 어떤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유기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보편적으로 전하려는 부름을 받았을 뿐 누가 선택되는 사람인지 골라내려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분명히 있어요. 유기된 자도 있겠죠. 그러나 몰라요. 그러므로 스펄전은 말합니다. 선택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회개했습니까? 당신이 택한 바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문제를 너무 기관총처럼 난사하시면 안 돼요. 바로는 하나님이 예를 든 경우시고,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너 보니까 너 유기된 자 같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를 선택한 것을 나누라. 이것은 사도가 하는 얘기지 우리가 감히 끌어들일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시면 그 어디에도 그릇됨이 없이 온전하며 공의롭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 22절을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랑의 토기장이이므로 피조물아 한낱 연약한 그릇에 불과한 피조물아 네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판단하느뇨. 이것이 로마서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 26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작정은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해할 수 있지. 나의 철학으로,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믿음 없이 다가가는 자들은 가려진 것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정과 예정, 선택, 단어가 어려울 뿐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런 복이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세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이것은 이제 구원과 별개로 각자의 부르심에 관련된 것이죠. 이것도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니 우리는 나의 부르심에 만족하며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을 가면 됩니다. 나대로 생긴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각자의 용도가 있습니다. 각자의 용도가 있어요. 한 그릇만 계속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금그릇이구나. 오케이, 축복한다.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나의 부르심에 만족한다. 하나님이 선하게, 온전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부르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물음표, 항거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남기세요. 만족하며 사용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떤 사람이 넘어짐도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넘어짐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 안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그 택한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선하고 자비로우시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거야. 삶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는 보장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보장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이 작정은 영화의 땅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겠다는 약속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영구히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바로 이 작정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때가 참에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부르셨으니 반드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애미는 젖먹이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 버릴 수 없어. 난너 잊을 수 없어.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사랑. 우리 말로는 좀 비슷하게 여겨지는 같은 말이 있죠. 주님은 우리를 작정하셨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리스도를 보시사 그 안에서 우리를 보시사 끝까지 사랑하기로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담대하게 넉넉하게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유혹을 끊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작 시간에 매여 살고 환경에 매여 있는 개미 같은 존재가 어찌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주어진 말씀에 만족하며 그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주님을 찬양케 하셨으니 그 목적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사 기도의 재물 올리게 하시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나 같은 인생에게 행하신 주님의 하신 일을 높여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 하고 싶은 일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너무나 게으른 인생이오니 이제 작정의 귀한 교리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것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니 그 피뿌림을 받게 하셨으니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모든 자들 주께서 이끄사 주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안착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바벨탑과 같은 높은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며 우리 신자들 한 가지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